페로는 어떤 마술을 배워보고 싶어요? 저는 저번에 말했듯이 얘가 사라지게 하는 마술. 인성 문제 있어? 토로가 배우고 싶은 마술은 어떤 마술이에요? 공중부양 마술이요. Wingardium Leviosa. 어디서 번간 있어가지고. 제가 땅에서만 산 세월이 이렇게 너무 긴데 저도 정말 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헤로야 보도자료 써놔라. 제목은 토로 Fly to the Sky. 이게 보시다시피 이 마법사와 가장 비슷한 직업이 이 마술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 헤로와 토로 함께 공중부양 마술을 배워봅시다. Wingardium Leviosa.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중부양 마술을 보여줄게요. 볼펜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헤로 볼펜 확인해볼래요? 네. 확인해보고 자 우리 토로는 마술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반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순금이에요? 자, 우리 볼펜에도 이상이 없고요. 앙앙 안 돼. 반지에도 이상이 없어요. 자, 이 평범한 볼펜과 반지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공중 부양을 해 보겠습니다. Wingardium Leviosa.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오사. 이렇게 오! 반지를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 마술입니다. 페로, 토로, 이 공중부양 마술의 비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마술사님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요, 네. 벌써. 미워 말아요. 자, 사실 아주 얇은 실이 이렇게 볼펜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은 펜 끝에 달려 있어서 반지를 넣고 이 실이 팽팽해지는 힘을 이용해서 반지를 올리는 거였어요. 와 아~ 이거 진짜 기발하다. 근데 이 마술은 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자 가까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함께 가르쳐 줄 텐데 네. 이 마술도 역시 간단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펜이 필요한데요. 네. 이렇게 네. 뚜껑이 있는 펜을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뚜껑에서 펜을 뽑아서 확인시켜 주려면 펜 뚜껑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아하. 자, 이렇게 흰색 뚜껑은 붙여준 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반지가 필요해요. 이 반지는 너무 무거우면 좋지 않아요. 실로 당겼을 때 반지가 잘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반지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가위랑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옷핀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옷핀. 마지막으로 검정색 면실이나 얇은 나일론 실, 얇은 검정색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헤로랑 토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마술사님은 이렇게 두꺼운 실을 사용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준비한 얇은 실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실은 여러분이 준비한 볼펜의 3배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옷핀에 실 한쪽을 먼저 묶어 줄 거예요. 풀리지 않게 두 번 정도 꼭 묶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을 준비한 펜 뚜껑에 붙여줄 거예요. 그때 테이프. 준비한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묶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붙이는 거였군요? 맞아요. 이게 얇은 실을 테이프에 붙이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테이프에 실을 한번 붙여주고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 꼬아서 붙이면 쉽게 실을 펜 끝에 붙일 수 있어요. 오, 꿀팁이네요. 그리고 붙일 때는 실이 펜 뚜껑 위쪽을 향하게 붙여줘야 해요. 아, 맞닿게? 붙여준 실의 방향은 네. 펜 위로 향하도록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실이 바닥을 보게 되면 반지를 높이까지 띄우지 못해요. 아하! 실이 위를 바라보게 붙여주면 완성! 완성! 그쵸, 완성! 완성! 이 옷핀 부분을 여러분들의 옷에 달아줘야 하는데요. 너무 민무늬 옷이나 앞이 뚫려있는 옷보다는 셔츠를 입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셔츠를 입으면 단추 안쪽, 옷이 겹쳐진 부분 안쪽에 옷핀을 달 수가 있거든요. 이 옷핀을 달아주는 위치는 여러분들 명치보다 조금 높아야 해요. 너무 낮으면 실이 팽팽해져도 반지가 높이 뜨지 못합니다.
명치 위쪽으로. 이제 공중부양 마술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지는 위쪽에서 넣어줘야 해요. 위쪽에서? 네. 그리고 양손으로 팬의 위아래를 막아서 잡아줍니다. 잡았습니다. 네. 네. 이때 팔이 미리 앞으로 나가 있으면 반지가 이미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술이 덜 신기하겠죠? 네. 몸쪽으로 팔을 붙여서 잘 준비만 하는 겁니다. 네. 자, 마술의 주문과 함께 팔을 앞으로 내밀어주면 우리 모두 공중부양 마술을 할 수 있어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다시 입김을 불면서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두세 번 자연스럽게 반복하면 반지가 두둥실 두둥실 떠다니는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윙가디움 레비오사. 후아 내려. 오,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반지를 확인시켜 줄 때는 네. 꼭 다시 위쪽으로 펜을 뒤집어서 꺼내줘야 해요. 짠짜잔. 그렇죠. 짜잔. 그렇지 않고 아래로 빼면 실에 걸려있는 반지를 확인시켜 줄 수가 없겠죠? 선생님, 이 마술은 별로 연습이 필요 없겠네요. 아, 친구들한테 보여주러 가야지.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이 공중부양 마술은 쉬우면서 신기한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 헤로토로가 지금 배운 것 말고 한 가지 더 신경 쓸 게 있어요. 뭐예요? 뭐지? 이 마술의 비밀은 검정색 실을 사용하는 마술이죠. 헤로처럼 밝은 옷을 입고 있으면 비밀이 다 보여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마술을 할 때는 어두운 검정색 옷을 입거나 체크무늬나 꽃무늬처럼 패턴이 화려한 옷을 입어주는 게 화려한 조명이 헤로는 마술 보여주려면 옷 갈아입고 가서 보여줘야 해요. 좀 귀찮네요. 그냥 안 보여줄래요. 예전에는 마술은 그냥 속임수나 이렇게 남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술을 보여주니까 나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 행복이 전달되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주변에 밝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중에 이렇게 신비롭고 밝은 웃음을 전달하는 마술이 정말 정말 매력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마술을 가르쳐주는 시흥시청 유튜브도.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직 한 발 남았다.